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는 한국경제TV에서 이상로의 텐텐베거가 진행됩니다. 제 이름을 걸고도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정말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트렌드 방송 보시면서 반드시 잡아가시고요. 유튜브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저희가 현재 이상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를 한 번씩 다 찍고 매일경제TV, MTN, 뭐 서울경제TV, 한국경제TV 느날 것 없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또 기록을 하면서 현재 또 계좌를 또 오픈을 하고 여러분들께 실전 매매가 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오늘 좀 재밌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 뉴스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보면 오늘자 뉴스는 아닌데, 언론사에서도 조금씩 뉘앙스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IRA 폐지한다고 배터리 공장 위치를 보라. 뭐이 제목 내용이었는데, 많이들 좀 들어봤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절대 IRA를 폐지할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의 이 트럼프가 경선 때는 이 IRA 폐기에 대한 상당한 발언들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발언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이 선거를 위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언론이 얄밉기도 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그만큼 2차 전지를 까고 안 좋게 얘기하고 IRA 관련된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 신재생 그렇게 까다가 지금 돼서야 이제 IRA 폐기한다고 폐지한다고 공장 위치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 이런 뉴스를 지금 쓰는 거잖아요. 이걸 언제부터 얘기했느냐? 그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IRA 폐기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빠지면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려왔는데 이제서야 이제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 쓰는 걸 보다 보니까 화딱지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다만 이제 여기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잠깐 한번 같이 좀 보면 좀 새로운 그림을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2030년도까지 북미, 미국의 배터리 공장 용량 계획이에요. 요건 이제 코트라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뽑은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대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배터리 공장에 대한 용량들에 대한 계획들이, 자, 여기에 상당히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지도를 통해서도 볼수 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네바다. 그죠? 네바다, 여기 이제 애리조나, 이 플로리다고, 요 조지아네요, 조지아. 여기 이제 미시간이고, 요 펜실베니아, 오하이오도 여기 있고.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도가 하도 보다 보니까 이제 눈에 조금씩 익힙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 이 지도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표시가 되어 있던 지역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 자, 이 지역들이 바로 미국 대선과 연결되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아, 트럼프가 이제는 이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IRA 법안에 대한 폐기 얘기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서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16년도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2020년도에 바이든으로 바뀌었습니다. 애리조나가 바뀌었고, 조지아가 바뀌었어요. 자, 실제로, 요즘에 이제 그 언론들에 대한 보도 행태를 보면, 네바다가 경합지다.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팩트는 뭐예요? 네바다는 2016년도에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민주당을 지지를 했던 곳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자, 미국은 선거를 하면, 우리나라는 양당이 있다면 투표 수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투표가 더 높다면 이렇게 이기게 됩니다. 그죠? 1번과 2번이 있으면 이렇게 이기면 끝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주별로 나눠서 선거를 하는데, 자, 이 주에, 몬태나주에서 만약에 승리를 했다. 그러면 이주 자체가 다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주들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선거인단으로 하는 선거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만큼 이 주를 누가 먹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위스콘신이 10명 선거인단이다, 그러면 6명, 4명 나눠지는 게 아니고 10명 모두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주별에 대한 공략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까지 이 주들이 결국 이 배터리와 관련이 있는 주들이라는 거고, 이 배터리에 관련이 있는 주들이라는 얘기는 결국 IRA를 통한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과연 본인들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정책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쪽이 여기에 투자를 막을 수 있는가, 폐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이쪽에 이제 러스트벨트 쪽이 예전에는 이제 디트로이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중공업 지역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 지역들도 전기차 쪽으로 바뀌어나가고 있고 배터리 공장 쪽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옛날처럼 그냥 구닥다리로 내연기관 차만 뚝딱뚝딱뚝딱 만드는 그런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어나가고 있는 시점이란. 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본다면, 과연 지금 현재 대선 때까지 이 IRA 폐기에 대한 얘기를 트럼프가 더욱더 강하게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혼자만 얘기했을 때는, 아, 그래, 이상로 혼자 저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도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언론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조만간 또다시 한번더 이런 IRA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배터리,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도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IRA라고 하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 일자리들이 어떤 것들을 통계를 내냐 하면, 자, 솔라, 그래, 우리가 태양광, 그리고 이제 풍력, 전기차, 그죠? 그리고 친재생 에너지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수소, 배터리 등을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일자리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도 여기에 따른 얘기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이제 봤던 자료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중앙일보자 뉴스 기사를 제가 발췌해 놓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오타가 있습니다. 애리조나가 아니죠. 요거는 이제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 기사가 잘못됐던 기사예요. 자, 지금 이렇게 배터리 3사가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자, IRA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다 쫓아보내야 됩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도와는 다르게 정상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대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이 미국이라는 지역은 아직까지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유럽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점유율은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가져갔어요. 실제 미국은 아직까지도 개발에 대한 얘기가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IRA 정책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폭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뉴스를 조금만 찾아보면 최근에 착공 시작했다는 뉴스를 많이들 볼수 있어요. 그만큼 이 소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다만 현재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아,
아, 이 업황이 맛이 갔다. 이제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거든요. 자,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인데, 자, 보십시오. 미국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소 수를 잠깐 같이 보세요. 자, 전기차 수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지금 2027년도까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 수를 보면, 우리가 17년부터 22년까지가 개화기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그때에 대한 성장률을 따졌을 때 38.4라고 했을 때 2022년부터 2027년도까지 계획은 36.6입니다. 여전히 성장 중이라는 거예요. 이 각도 자체가 조금 루즈하게 변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우상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역성장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를 보더라도, 전기차 수와 우리가 이제 공공, 중공공 전기 충전소에 대한 비율을 보더라도, 비율이 조금씩 이제 더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차 충전소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만약에 미국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좀더 확대시킬 마음이 없다면 충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려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이 다시 한번더 시장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2차 전지에 대한 미국 악재,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죄다 뭐다? 형체 없는 거짓이었다. 미국 내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IRA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그게 아니라 팩트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2분기 실적 우려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리튬 가격이 반등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4월, 5월 달에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더 빠졌습니다. 왜이 리튬 가격이 중요하냐면 중간 소재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진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2분기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대비한 기저 효과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얘기는 나오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6월 달은 테마성 움직임이 큽니다. 자, 왜냐하면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5월 달, 6월 달 실적을 집계하는 달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의 이슈보다는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더욱더 크게 나와요. 그 테마 안에서도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라든지 ECB가 있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이런, 통화량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달일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면,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사실 2차 전지는 일부 악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테마성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량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어갈 여지는 대단히 높다라고 봤을 때, 현재의 바닥을 찍고 반등 나오는 이 추세는 좀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과 기대감에 대한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2차 전지를 투자를 하시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눈높이가 이미 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00이라고 봤을 때 이미 눈높이가 이제 120입니다. 벌써 막전 세계가 모두 다 전기차 시대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현실은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통계에서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HEV, PHEV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EV를 모두 다 포함해서 우리가 수출 데이터가 잡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차가 뭐 수출이 늘어나면 전기차에 대한 판매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HEV와 PHEV, EV를 모두 다 합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 자체도 확대가 되는 것은 있지만 거기에서도 일부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차량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수산화 리튬을 기반으로 한 중간 소재가 아니라 탄산 리튬을 기반으로 한 중간 소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현실과 기대감에 대한 괴리가 그만큼을 아직까지는 만족시켜 줄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들이 결국에는 실적인 악재가 반영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공포 위기를 조성했던 미국발 악재들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는 다시 한번더 시장에 대해서 추세적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게 계속 뭐 바닥이란 얘기만 하고 도대체 언제 올라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제가 작년에도 이 문자를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작년에도. 10월 31일 9시 3분에 나갔던 문자입니다. 2차 전지 10월 27일 기준 이하로 장기 투자 가능하다. 27일 기준 이하로 보면 바닥이니까 이 자리 밑으로는 그냥 담으세요. 담으세요. 자, 최근에 종목군들 움직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에코프로 BM을 반드시 봐야겠죠.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자, 10월 27일 가격이 언제냐면, 자, 여기입니다. 요 가격이 20만원이거든요. 그 20만원대에 대한 가격대가 이번에 이제 이탈이 한번 됐어요. 지금까지 이탈된 게 아니고, 이번에 이탈이 한번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바닥 신호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검색기에 추출되고, 바닥 찍고, 거래량 붙이면서 올라갑니다. 거래량 붙이면서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수급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자,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더 바뀌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가격적인 부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는 걸 시장은 확인해주고 있는 과정이래요. 자, 포스코 퓨처 한번 볼까요? 자, 포스코 퓨처엠의 10월 27일 가격이 여기입니다. 자, 그 가격대에 대한 부분이 25만 원대. 현재 25만 원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돼요? 앞에서도 25만 원, 여기서도 25만 원, 이번에 또다시 25만 원 진행되면서 또 넘어갑니다. 자, 480선 밑에는 뭐라고요? 저렴한 가격대. 2년간의 평균 종가를 평균 냈을 때 480선인데 그 480선은 깨진다면 저렴한 가격대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현재에 대한 반등은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반등입니다. 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수에 대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괴리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그만큼 줄었으니까 지금은 조금만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더라도 주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거고, 자, 금량 한번 보세요. 자. 금량 같은 기업들은 뭐한 번씩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약간은 좀 세력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제 현재 2차 전지는 약간 상징적 의미를 좀 봐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테슬라가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테슬라에 대한 영향은 점점 완화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그런 이제 대중들의 투자 심리는
뭔가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전지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을 찾고 마찬가지로 금량도 찾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징적 의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금량도 함께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강한 종목이라. 그럼 금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다. 그럼 현재 이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더 강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바닥에 대한 신호들이 들어왔고,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일 수 있다. 자, 기억을 반드시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잠깐 볼까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철강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의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뭔가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내부적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고 그렇고 다음에 한번 업데이트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황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본질적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좀 붙이면서 넘어가는 흐름이라는 것들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봐야 됩니다. 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봐야 되냐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감안해서 볼 때,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여타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뭐 코스피전의 이슈라든지 또는 소재에 대한 이슈가 붙으면서 반등이 나오지만 사실 직접적인 셀 공장 기업들은 아직까지 큰 반등이 없었다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다시 한번더 반등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 재료. 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응급제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이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안에서도 주도주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행보다는 좀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당분간 신고가에 대한 돌파가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더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략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윤성 FNC라든지 이런 이제 공정 장비 기업들도 최근에 계속 이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조금 적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거 말고는 크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봤을 때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저는 충분히 좀더 강한 시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 외에도 보면 이제 뭐 코스모화학이라든지 그죠? 이런 기업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죠. 코스모 신소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미래나노테 이런 기업들은 2차 전지가 처음에 한번 강세를 보였을 때 거기에서 이제 선두권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동남풍이 현재 불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좀더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다. 충분히 현재는 뭐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가질 수 있다. 자, 종목군들마다 10월 27일 날 저가를 기준으로 끄어보고 그 자리 밑에 있다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저가 권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지금 당장의 수익을 보지 마시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보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라 봅니다. 지금 이제 통화량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미국이 6월 달에는 아마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6월 달에는 힘들 거라고 보고, 그래도 이번에 점도표가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다. 과거에 금리에 대한 방향이 예상될 때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금리가 인하가 되고 난 다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유럽은행이 먼저 방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5월달까지는 계속적인 이런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성장주들이 움직임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성의 텐텐베거, 이성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정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또 다음에 도전 내용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